양 팀의 43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경남FC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대구FC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홍정훈 안쪽 투입. 오, 노선인데요. 오, 네. 막았습니다. 세징야가 공을 잡았습니다. 알렉스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돌아들어온 선수 있고요. 알렉스의 크로스. 박스 잡혀줬는데요. 잘 써요. 올때위를 벗어납니다. 안쪽 투입. 에데가 2대 패스인데요. 알렉스 왼발 슛. 슬맞고 굴절되었습니다. 왼쪽 라인 따라가는 패스. 에데리 공을 살렸습니다. 아, 가운데 비어있는데요.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 세징야 왼쪽 선택 파울로. 박스 왼쪽 다시 가운데 앞치 정면 이재권인데요. 슈팅 자, 네. 권정혁 정면 그죠? 예 이재권 아 바깥쪽 잘 봤는데요. 에델이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좋았고요. 에델 앞으로 아 이반이 막아내네요.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파울로 안쪽을 밀어줬습니다. 정우재 꺾어줬고요. 자 반대쪽 비어있어요. 세징야 슛 딱 꼭 잡았습니다. 수가 이제 2위가 되겠죠. 두 선수가 19골로 이제 다 공동 1위였는데 빠르게 안쪽 침투했습니다. 에델 권정혁이 먼저 나와서 끊었습니다. 정에서 89분 정현철 선수의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떨지 아직까지 0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이죠. 세징야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지금 슈팅 찬스인데요. 아, 벗어나네요. 벗어납니다. 왼쪽 안쪽 꺾어줬습니다. 아크 정면 자, 잘 돌아섰어요. 높게 벗어납니다. 창원 축구센터에는 이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세징야의 코너킥 길게 올랐습니다. 헤딩 그대로 들어갔어요. 황재원 역시나 지금 팀이 가장 어려운 타이밍에 세트피스에서 황재원 이 베테랑 선수가 해결해줍니다. 있었고 네, 그 상태로 그대로 골대로 꽂아 넣습니다. 먼 포스를 바라본 세징야의 코너킥 황지원이 엄청난 점프력으로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영준 뒤쪽에는 아무도 황지원을 마크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재빠르게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뒤로 돌려던 볼. 자, 김대엽 찬스네요. 대접볼 슈팅! 아, 골절이 들어갔어요! 자, 왼쪽 측면 세징야 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오, 네, 두 명 접견했어요. 세징야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뒤쪽 얄렛! 아, 네. 골키퍼 정면! 우상호. 오른쪽 선택 정우재입니다. 다시 한번 안쪽 찔러줬고요. 우상호 한번 접어놓고 뒤쪽으로 에델 세징야 돌려놨습니다. 에델 아직까지 볼이 살아있습니다. 돌아서 올라옵니다. 안쪽 투입 박스 오른쪽 수비 3명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울로 왼발로 돌려놨습니다. 신창모가 끝까지 따라가서 공을 살려냈고요. 그러나 이내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측면에서 세징야 빠르게 안쪽 투입! 오!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알렉스의 잘라먹는 헤딩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스코어 2대1 대구가 다시 한번 리드합니다. 네, 경남 수비진이 손 쓸 수 없는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알렉스가 그 수비 사이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라먹기 헤딩 결국에 역전을 만들어낸 대구입니다. 예. 세징야의 발과 알렉스의 머리가 빛났습니다. 네, 여기서 여성의 선수가 헤딩을 하지 못한 볼이 그대로 흘렀고 장흥규가 알렉스와의 경합에서 놓쳤어요. 예. 완전히 한번 잡았지만 거기서 알렉스가 뿌리치고 나가면서 헤딩을 따낼 수 있었고 그게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운데에서 전방으로 높게 뛰었습니다. 정현철 헤딩 박산 그대로 가죠. 오우 네 조현우 선방입니다. 세징야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오른쪽 코너 부근 세징야 낮은 크로스 애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네, 추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높게 뜬 볼 조현우 펀칭 오른쪽 살아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우주성 크로스 황재원의 헤딩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가죠. 높게 뜬 볼 조현우 펀칭 자 경합이에요. 거둬냅니다. 아, 네 지금은 네 투입 헤딩 이관표. 자, 이관표 왼발 가꾸죠. 아 벗어나네요. 그리고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